육아 철학은 네모이다. 이거 어려운데. 그렇죠. 되게 육아 철학 물어보니까 지금 되게 진지해지셨네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짠. 프리덤. 프리덤. 약간 힙합 느낌도 있고. 네. 아이가 어려서 네. 자유를 주고 싶어요. 공부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네. 좀 막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이네요. 유치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공부가 길다고? 네. 유치원에서 사실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공부 조금만 하고 많이 놀다 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프리덤을 주시는 거군요.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야죠. 아들 자랑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 아들하고 뭐 즐겨하는 놀이 같은 게 있으세요? 어리니까 공룡에 네. 빠져 있어요. 공룡에 네. 빠져서. 그래서 공룡 놀이 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편이신 거죠, 아들을 위해서? 그 공룡 틀리게 얘기하면 혼나요. 뭐라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잖아, 엄마. 그 공룡 사전이 있어요. 책 보고 공부해야 돼요. 대본 공부하랴. 또 공룡 공부하랴. 힘드시겠어요. 남편분께서 평소에 육아를 많이 좀 도와주시는 편이신가요? 완전 도와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를 더 좋아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네. 네.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를 더 따라요. 그때 좀 서운하시죠? 네. 완전 삐지죠. 채영 씨 삐지도 이쁘네요.